2019년 토론토는 창단 첫 NBA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9, 2020 시즌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 3경기의 티켓이 바로 매진이 돼버리고 팬들 간 티켓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StubHub과 Vivid Seats에서 이 3경기의 티켓은 플레이오프 티켓의 가격만큼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됩니다. 하나는 슈퍼 루키, 자이언 윌리엄스의 데뷔전이 될 예정이었던 토론토의 우승 배너가 올라가게 될 시즌 개막전. 다른 하나는 카와이 레너드가 클리퍼스 선수로 토론토를 처음 방문해 반지를 받게 될 클리퍼스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4월 10일에 애틀란타와의 시합이었습니다. 토론토 팬들은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래서 너무나 미워하게 된 빈스 카터의 마지막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사랑했고, 또그 이상의 시간을 미워했던 그를 이제는 따뜻하게 박수 쳐주며 보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2014년에 첫 화해를 한 후로 몇 번의 따뜻한 만남이 있었지만, 은퇴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그를 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올해 초한 인터뷰에서 빈스 카터가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어서 정리를 하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합니다. 분명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는 시합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시합은 취소되었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싶었던 빈스 카터와 토론토의 농구 팬들은 더 이상 선수와 팬으로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 세입자 달팽이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주제로 추억의 선수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첫 시간인 오늘은 바로 토론토의 애증의 첫사랑 빈스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성장한 빈스 카터는 고등학교에서 풋볼팀의 쿼터백을 맡았고 학교에서 배구팀과 농구팀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를 플로리다주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끌게 되고 1995년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보이스 게임에 초청됩니다. 후에 르브론 제임스가 참가하면서 더 유명해진 이 시합은 미국에서 가장 농구를 잘한다는 고등학생만 초청되는 것으로 유명하며 초청은 곧 유명 대학의 장학금과 NBA 드래프트로 연결되는 시합이었습니다. 1995년 카터의 동부팀에는 스테판 마버리, 론 머서, 샤리프 압둘라임, 안투안 제미슨이 있었으며 서부팀에는 케빈 가넷, 폴 피어스, 찬시 빌럽스와 같은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특히 가넷은 이 시합 후에 바로 NBA 진출을 선언하면서 수많은 대학 선수들을 제치고 1라운드 5번 픽으로 드래프트됩니다. 이 시합이 벌어질 당시 안투안 제미스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기로 되어 있었고, 빈스 카터는 무려 77개의 대학으로부터 입학 제안을 받았지만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빈스 카터는 농구 명문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자신의 고향이 있는 플로리다 대학 사이에서 끝까지 고민하다 조던의 은사인 딘 스미스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동창이었던 안투안 제미슨과 빈스 카터는 대학 농구 최고의 감독이었던 딘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배출해낸 NBA 선수가 되게 됩니다. 3년 동안 같이 뛰며 안투안 제미슨과 빈스 카터는 팀을 파이널 4에 두 번이나 진출시키지만 우승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둘은 3학년을 마치고 같이 NBA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는데, 프로에서의 평가는 안투안 제미슨이 빈스 카터보다 높았습니다. 이 당시 스카우터들은 안투안 제미슨을 탑5감으로, 빈스 카터를 탑10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빈스 카터는 틈틈이 학교에 돌아가 수업을 들으며 남은 학점을 모두 채운 뒤 졸업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2001년 필라델피아와의 플레이오프 동부 준결승 7차전 당일 새벽에 일어나 비행기를 타고 오전 8시 30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카터는 여러 졸업 행사에 참여한 뒤 점심때가 되어서 졸업식장을 떠났고, 필라델피아와의 경기 시작 5시간 전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훈련 시간에도 늦게 되고, 토론토 선수들은 이날 카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하게 됩니다. 당연히 7차전 버저비터 실패 후 1점차 시리즈 패배를 당한 뒤 토론토에서는 이 졸업식 참석에 대한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지게 됩니다. 빈스 카터가 참가한 1998년 6월 밴쿠버에서 열린 NBA 드래프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번 픽을 가지고 있었던 토론토와 5번 픽을 가지고 있었던 골든스테이트가 각각 안투안 제미슨과 빈스 카터를 뽑은 뒤 당일 트레이드를 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드래프트 날 당일 트레이드가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보통은 하위 픽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중간에 다른 팀이 가져가지 못하게 상위 픽 팀에게 뽑아달라고 한뒤 트레이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드래프트 날 트레이드입니다. 토론토와 골든스테이트는 연달아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환하는 이상한 트레이드를 합니다. 수많은 농구 팬과 기자들에게 의문투성이었던 이 트레이드는 훗날 당시 토론토의 GM이었던 그룬월드가 인터뷰에서 뒷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밝혀집니다. 마이크 비비, 제이슨 윌리엄스, 더크 노비츠키, 폴 피어스, 빈스 카터, 안투안 제미슨,
본지 웰즈 등등이 나온 EA 드래프트는 나름 알짜 드래프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토론토 GM이었던 그룬월드는 이 중에서 빈스 카터를 드래프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빈스 카터의 사촌인 트레이시 맥그레디를 뽑았고, 빈스 카터와 트레이시 맥그레디는 둘 다 2-3번을 즐겨보는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2년 연속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뽑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룬월드는 평가가 더 좋았던 안투안 제미슨을 뽑아놓으면 골든스테이트, 미러키, 보스턴 등등의 팀 중 하나가 빈스 카터를 뽑을 것이고, 자신은 그동안 나머지 토론토의 운영진을 설득해 트레이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픽이었던 워리어스가 빈스 카터를 선택합니다. 사실 안투안 제미슨이 4번 픽까지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토론토는 클리퍼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올로카완디를 1번 픽으로 고르고, 마이크 비비가 2번 픽으로 밴쿠버로 간 뒤 덴버가 다시 라프 라프렌스를 픽하자 잠시 패닉에 빠졌고, 워룸에서 빈스 카터인지 아닌지 결정을 못하자 시간을 보고서 패닉에 빠진 현장 스카우터는 남은 빅맨 중 가장 재능 있다고 생각한 로버트 트레일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룬월드가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수습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워리어스에서 먼저 토론토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은 제미슨을 너무나 원하니 조금 저평가받는 빈스 카터에 현금을 얹어줄 테니 안투안 제미슨과 트레이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룬월드는 워리어스의 마음이 바뀔까 바로 그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TMI 하나 드리면, 이날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바꾼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가 하나 더 성사되는데요. 바로 미러키가 더크 노비츠키를 드래프트한 뒤 댈러스로 보내고, 댈러스가 드래프트한 로버트 트레일러를 데려온 것입니다. 한 명은 전설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터키와 남미 리그를 떠도는 저니맨이 됩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데뷔 시즌에서 빈스 카터는 18.3점의 평균 득점을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82경기 동안 16승에 불과했던 토론토를 50경기 만에 7승을 추가한 23승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빈스 카터는 총 118표의 신인왕 투표지 중에서 113명에게 표를 받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때 기록한 95.8%의 득표율은 르브론이 기록한 86.1%보다도 높으며, 카터 전에 덩컨 드래프트라 불린 해에 덩컨이 기록한 97.4%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창단 후 4시즌 가까이를 야구팀인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스카이돔에서 새들어 산 토론토는 1999년 2월에 ACC, 즉 에어 캐나다 센터라 이름 지어진 새로운 홈구장을 가지게 됩니다. 랩털스와 NHL 하키팀인 토론토 메이플리프스가 에어 캐나다 센터에 입주하게 됩니다. 1999-2000 시즌은 새 구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즌이었습니다. 카터는 평균 득점 25.7점을 기록하며 팀을 창단 첫 플레이오프로 이끌고 있었지만, 아직 많은 NBA 팬들에게 빈스 카터의 존재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와 캐나다 농구 팬들은 이미 빈스 카터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으며, 그를 에어 캐나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뷔 2년 차인 빈스 카터를 올스타 투표 1위를 만들며 그들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빈스 카터는 데뷔 2년 차였지만 아이버슨, 샤키로닐, 케빈 가넷, 팀 덩컨과 같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며 올스타 투표 1위를 했으며, 토론토 팬들은 빈스 카터가 토론토를 떠날 때까지 빈스 카터에게 올스타 표를 몰아주며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토론토에서 뛰는 동안 올스타 투표 1위를 유일하게 못한 시즌이 2003년인데, 이 시즌은 빈스 카터가 부상으로 올스타전 전까지 15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올스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만 표를 득표하며 올스타전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조던이 데뷔 3년 차에,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 4년 차에 올스타 투표 1위가 된 것을 고려하면 토론토의 빈스 카터 사랑은 정말 유별났던 것이었습니다. 1988년 에어 조던의 심볼이 된 유명한 조던의 덩크 이후 덩크 콘테스트는 사양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출전하려 하지 않았고, 팬들은 더 이상 덩크 콘테스트를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1998년 데이비드 스턴 총재는 덩크 콘테스트를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1999년은 단축 시즌으로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아 덩크 콘테스트는 자동으로 2년 연속 취소되었습니다. 2000년 2월 13일 워리어스의 홈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덩크 콘테스트의 반응을 보고 향후 덩크 콘테스트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NBA는 이 해에 스티브 프랜시스, 맥그레디, 제리 스택하우스 등 올스타급 선수들을 가장 많이 출전시켰으며, 올스타 투표 1위를 한 빈스 카터도 출전을 선언합니다. 빈스 카터전의 마지막으로 올스타 투표 1위 선수가 덩크 콘테스트에 출전을 한 적은 1988년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덩크 콘테스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빈스 카터가 우승했고, 데이비드 스턴 총재는 더 이상의 덩크 콘테스트의 존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뉴스에서도 올스타 게임 소식보다 빈스 카터의 덩크 영상을 더 많이 틀어줬던 것 같습니다. 케니 스미스는 덩크 콘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빈스 카터를 하프맨, 하프 어메이징이라 칭했고 이는 곧 그의 별명이 됩니다. 그의 또 다른 별명 에어 캐나다는 홈구장의 이름에서 유래했지만 아마 토론토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에어 캐나다라는 별명이 제일 잘 어울리는 선수가 빈스 카터가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댈러스에서 빈스 카터와 함께 뛰게 된 덩크 노비츠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첫 덩크 콘테스트였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옆 사람을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사실 좀 병신 같았지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그 앞에서 그의 덩크 콘테스트 흉내를 내고는 했어요. 너무나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덩크 콘테스트에서의 다섯 번의 덩크로 그는 전세계 농구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빈스 카터는 다시 한번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납니다. 2001년 플레이오프에서 아이버슨과 보여준 득점 쇼다운은 수많은 10대 농구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7차전까지 간 이 시리즈에서 아이버슨은 평균 출전시간 46.3분에 평균 득점 33.7점을 기록했고 빈스 카터는 이 시즌 MVP였던 아이버슨에게 밀리지 않으며 44.8분의 평균 출전시간에 30.4점의 평균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리즈를 들여다보면 정말 자강투천이었습니다. 나중에 탁골 NBA에서 다루겠지만 이해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매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의 7차전. 새벽부터 일어나 졸업식을 다녀와 시합 전 훈련도 제대로 소화 못한 빈스 카터는 결국 마지막 슛을 실패하게 되고 팀은 87대 88, 1점 차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합니다.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시기부터 빈스 카터와 토론토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빈스 카터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부상의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신발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농구화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던 퓨마는 빈스 카터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가 토론토에 입단하자 그에게 1998년 당시 5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제시합니다. 2000년 리그 MVP급이었던 덩컨의 3년 계약이 32.6밀리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퓨마로서는 아직 데뷔도 안 한 신인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퓨마와 빈스 카터는 시그니처 신발을 만들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농구화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퓨마는 어려움을 겪었고 빈스 카터는 퓨마의 신발을 신고서 뛴 경기에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는 심지어 중요한 경기에서 종종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었으며 그를 스타로 만든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앤드원의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퓨마 관계자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결국 빈스 카터는 자신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물고 퓨마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그 뒤로 바로 나이키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할 때까지 나이키를 신습니다. 뜬금없지만 여러분,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빈스 카터의 사랑과 전쟁 2편 전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